3번 거리에요. 네온벌. 너무 이쁩니다. 딱 보세요. 눈이 아가아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게 떠봐야지. 저 크게 나오나요? 크게 나. 정말 오랜만에 공항에 왔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남미,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잘 다녀와야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지금 게이트로 렌즈 오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KA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오지 아니십니까? 네. 최근에 바뀌었어요. 뭐 또 다른 곡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곡이 있어요? 좋아하는 곡... 민지 씨 곡? 아, 슈퍼우먼? 아, 너무 뻔한데다. 그건 영순이어야죠, 영순이. 영순이. 저 약간 우비 삼남매 처음 나와. 우비 삼남매. 와. 그걸 아시면은 나이가 좀. 아, 저 그거 볼 때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요. 저 뭐 그렇게 됐어요 벌써. 내일모레 하면 30? 아니죠. 저 그래도 빠른이. 20대 후반이시죠? 빠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94년생률이란 친구예요.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근데? 오, 여기 다 왔네. 여기 아니야? 네, 맞아요. 도착. 여기 두바이에요. 아, 두바이까지 몇 시간 걸렸죠? 두바이까지 9시간 30분. 30분. 그래서 우리는 5시간 동안 웨이팅을 한 후에 또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14시간을 가야 합니다. 허리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자신 없어요. 레알 걱정됩니다. 어떻게 끊어지는 거 아니죠? 살려주세요. 얼굴 왜 이래? 근데 얼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부었어요, 민지 씨는? 저 안 부었어요. 원래 이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하면 다 붓는데. 안 부었네. 이런 게 부은 거거든요. 이런 아니, 근데 게.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 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건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아파보여. 저는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다 나가야 레알이죠, 오빠. 아, 그렇죠. 레알 브라질. 네, 카메라 보면 도망다니까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거의 14시간? 14시간? 아, 두바이에서만? 두바이에서 9시간 걸렸고 이거 한 100번 브리핑 한 것 같아. 아까도 됐어. 여기는 브라질은 14시간. 여기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호텔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금요일에 차가 막힌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호텔에서 밥 먹는 데까지가 또 얼마 걸리죠? 밥 먹는 데까지 또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왔다. 이제 호텔로 가시는군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죽은 듯이 잘 것입니다. 내일은요? 죽은 듯이 씻고 죽은 듯이 잘 거예요. 내일은 좀 구경하지 않을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MSAP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미술관이요. 되게 여러 가지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가고 싶어요. 정신이 거의 안드로메다 나간 상태. 거의 자꾸 한 3분에 한 번씩 멍 때리는 거. 지금 미역 줄기를 머리에 붙이고 신경도 안 쓰는 아이돌을 찾아요. 프락이 아니요. 여기 사진 찍을 곳이 많아요. 여기는 바로 브라질에서 오래된 미술관? 박물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엄청 오래됐대요. 브라질에서 엄청 오래된 박물관. 그래서 사진 찍을 것도 많고 또 구경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놀러 왔습니다. 여기 약간 그런 느낌? 반지 원정대 느낌? 호비쪼 예쁘다. 근데 공원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나무는 야자수입니다. 야자수를 보시죠. 얼마나 올라갑니까? 하늘 끝까지. 저는 이걸 보면 항상 다라 언니의 머리가 생각나요. 언니 머리를 언니 머리가 땅에 묻혀있는 것 같아서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춤이 있지 않나요? 춤? 그쵸. You got the fire. 이제 커트. 아니 원래 이렇게 줌아웃 타시면은 아 줌아웃 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좋은 아침. 커피 먹어놓을게요, 아침도. 가려주는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려면 커피를 마셔야 돼요. 오늘 머리 쓸 날 있으세요? 안무를 저희가 한국에서 몇 번 안 맞춰봤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어젯밤부터 머리로도 해보고 또 막 호텔 방 안에서 막 추쳤거든요. 연습하고 오늘 절대 틀리지 않아요. 춤하면 국민짓인데요. 뭐 걱정을 하시니까. 근데 전 약간 빨리 외우는 거는 잘하는데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맨날 까먹고 항상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항상 까먹고 있어가지고 샤워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샤워하면서 같이 물과 그쵸, 함께 물과 함께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항상 노력하는 노력을 노력.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티스트는 노력이 없으면 그치? 갑자기 막 다 키우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립니다. 몇 시간 뒤에 하시나요, 공연?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0시 55분. 아마 한 2시쯤? 2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갈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기대되고 떨리고, 브라질 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환영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무대를 즐겨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화이팅! 화이팅!